지금 먼저 상품을 등록했던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? 여기는 왜 이렇게 페이지 뷰가 높았어요? 따로 제가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. 네. 아마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네이버의 첫 버프 상품을 올렸을 때 꽤 높이 상위단 노출이 됐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. 애널리틱스를 안 본다는 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요거랑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. 네. 방문 어떻게 했는지 뭐 요거 유리컵 제품이죠. 그 카테고리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. 네. 네. 그래서 그 제품과 내 제품을 비교를 해보고 인기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상품명, 어떤 상세 페이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먼저 한번 봐야 되거든요. 지금 일단 보시면 광고 제외하고 첫 번째 1위는 브랜드 잔인 것 같은데 지금 최저가로 묶여 있잖아요. 네. 가격 비교로 묶여 있지 않은 곳에 진입하는 게 좋거든요. 네. 네. 일단은 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테지만 상품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명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 속성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. 내 상품과 동일한 인기 상품들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본 다음에 그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돼요. 네. 네이버에서 최근에 로직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예전에는 이렇게 웬만한 키워드를 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되도록 많은 키워드를 넣는 게 좋지만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점점 단순하고 심플하게 보기 쉽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. 이 키워드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? 셀러마스터 이용해가지고 약간 상품수랑 검색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약간 중형, 소형으로 나눠가지고 경쟁 강도가 조금 낮겠다 싶은 거 위주로 이거는 넣었습니다. 모델명이 여러 개가 들어가거나 옵션으로 길게 늘어놓은 걸 상품명으로 다 적는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. 네. 내 상품과 진짜 연관된 상품만 나오기를 원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 점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상품명을 넣으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 키워드에 걸려서 같이 노출이 됐지만 내 상품을 보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.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랄까? 이런 키워드들이랑 다른 상품들이랑 검색을 했을 때 이거에 최적화된 다른 방석을 선택하지 내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. 네. 한마디로 연관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차라리 이 제품을 하려고 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에어셀, 베타젤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제품의 특징을 살리지 않은 포괄적인 키워드다. 상품 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400에서 500ml라고 설정을 하면 350ml짜리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품 속성도 노출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. 이 썸네일은 거기 도메 사이트에 있던 썸네일이에요? 아니요. 제가 조합했습니다.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? 여기 가격 비교에 안 먹히려고 한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인기 상품들이 그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았네요. 네, 맞습니다. 되도록이면 여기 인기에 올라있는 그런 상품처럼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썸네일이 하얀 배경에 그 상품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썸네일이거든요. 네. 네. 동영상은 어디서 봤어요?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이미지만 따서 쭈루룩 연결시켜 놓은 그런 거 좋죠. 네.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이즈가 다르죠. 네.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었나요? 사이즈 맞출 수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에서 따오다 보니까 이런 여백 이미지가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제품 이미지 컷만 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. 사진을 올릴 때도 거기서 천천을 권장하지 않나요? 맞아요. 네. 그런 권장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.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첫 번째 등록한 건데 저거 하는데 뭐 한 키워드 막 분석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 4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상품을 세팅하려면 약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 제품이기 때문에 또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죠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미 등록했던 상품을 보는 정도 앞으로는 직접
위탁 제품을 몇 개를 등록을 직접 해볼 거고요. 등록을 하기 전에 세팅을 완전히 마칠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 상품이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안 되는지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상품을 투자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, 그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